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의 열대어를 소개시킨 남자 엘소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열대어는 바로 남미의 대표적인 열대어인 리프피시, 낙엽 열대어라고 하는 열대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진짜 특이하고 색다른 열대어라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게 딱 지금 낙엽 열대어라고 하시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딱 보시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아, 저래서 열소남이 낙엽빛이라고 하거나 낙엽열대어라고 하거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무에 보시면 진짜 주변에 나뭇잎처럼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페루나 브라질,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제 볼라비아 이런 곳에서 서식을 하는 어종이고요. 최대 사이즈는 10cm까지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아주 낮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낙엽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낙엽이 엄청 많아서 낙엽이 많은 곳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pH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H가 낮은 곳에서 서식하고 지금 저희가 추격하고 있는 곳도 pH가 살짝 낮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우시는 방법 같은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참 특이한 게 먹이 먹는 게 진짜 특이해요. 이제 사실상 사료는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생먹이를 엄청 잘 먹고 생먹이를 먹는 모습이 정말 특이해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다트니우라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걔네들처럼 입을 쫙 벌려가지고 한 입에 잡아먹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지금 살짝 먹이를 줘볼게요. 어떤 먹이를 줘볼 거냐면은 얘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 중에서 제일 영양가 만점인 제브라 다니오라는 애들을 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금 한 50마리 정도 가량을 제가 줄 건데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먹이를 눈알을 굴리다가 먹이가 지금 나뭇잎처럼 가만히 있다가 눈알을 굴리다가 먹이를 포착하면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엄청 걔네들이 먹성이 좋기 때문에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먹고 입에도 물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워낙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타입도 색깔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보호색인 것 같은데, 여러 색깔을 띄고 있는 리프피시도 있고, 어! 지금 먹는 거 보셨죠? 어, 대박! 사실상 이제 많이 키우면은 사실상 그렇게 재미는 못 보겠지만 조화롭게 키워서 키우게 되면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열대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항에 넣으셔서 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프로에서는 이제 대형어 키우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생먹이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쿠아프로 열대를 알려드리는 남자 열소남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